같은 경우도 이제 석환이기 때문에 애드립의 그 저기가 열려 있었어요. 저한테는. 그래서 매 순간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표현을 할까. 그때 이제 싸대기 맞고 깨어났을 때도 이제 다른 사무장한테 여보 여보 하는 것도 애드립이었고요. 예. 그리고 미영을 첫눈에 보고 반하에서 침 흘리는 것도 감독님한테 제안을 했었고요. 뭐 저한테는 그게 다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. 예.